자, 루어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법한 베이비 사딘입니다. 이게 고기에 뭐 약간 비릿한 냄새를 나게끔 해가지고 집어를 시키는 그런 집어제 역할을 하는 사딘인데, 요걸 또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갈치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겨울 대표적인 어종이죠. 볼락. 예, 볼락 때까지 사용해 보면서 갯지렁이를 형상화한 그런 또 미끼죠. 이것도 똑같은 지보제의 역할을 클리 하는 대표적인 또 라인이죠. 예, 파이어라인 울트라. 형광색 0.85랑 분홍색이라 해야 될까요? 분홍색 1호랑 또 협찬을 받았습니다. 잡아라 친구와 함께. 야, 오늘 지금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최소 2지반, 3지급, 뭐 2지급들은 거의 다 방생을 했고요. 지금 2지반, 3지급들만 잡았는데. 삼척포, 여기 노상공원 쪽으로 풀치 탐사를 왔습니다. 어제 고성 쪽으로 가가지고 현지 마을 주민께서 업로드를 조금 자세히 부탁하셔가지고 커뮤니티만 제가 사진을 올려놨었죠. 오늘은 여기 삼천포에서 베이비 사딘 사용해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바람이 뭐죠? 발라고 바람이 뭐? 자, 첫 캐스팅. 자, 5g에 3인치 웜에 베이비 사딘 형광 색깔 사용해서 첫 캐스팅 했습니다. 과연? 없어, 이씨. 왔다. 첫 입질. 항아리 왔습니다. 이야. 야, 너무 쉽게 딸려오는데? 오, CR 좀 됩니다. 이야, 오늘 삼척포에서 첫수로 2G급 나와주네, 2G급.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나와주네요. 자, 계속해서 낚시해 볼게요. 후후, 바로 입질 옵니다. 바로 입질 와요. 왔다! 히트! 이야. 오, 요 TR이 조금 되는 듯, 되는 듯. 자, 일단, 바로 히트 오네요. 자, 네, 이지입니다, 이지. 예, 네, 이지급이 또 나와주네요. 요번에도 사딘을 완전히 또 삼켰습니다. 예, 네, 사딘을 완전히 삼켰네요. 자, 이렇게 또 사딘을 또 완전히 삼키는 2G급. 네, 꽉 찬 2G급이 또 나와주네. 왔다. 왜? 바로 옵니다. 1타 1피. 왔다. 1타 1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 좀 쓰네요. 1타 1피. 오, 또 이거는 CR 조금 된다. 자, 꽉 찬 2G급. 예. 자, 꽉 찬 2G급 또 나와줍니다. 자, 형광색 말고, 오늘은, 이, 남자는 핑크, 분홍색으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핑크 웜의 핑크 사진으로 오늘은 요걸 주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왔다! 히트! 오! 야, 힘 좀 쓴다. 얼른 온나? 힘 쓰지 마. 내밀 줘야 돼. 이지다, 이지. 자, 이지급 한 마리 더 나와줍니다. 이지. 자, 두 번째 얘입니다. 두 번째 얘. 이렇게 반동가리 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왔다. 어, 이거야. 어, 크다야. 와. 여기 왔다. 우와, 왔다. 왔다. 오, 놀래라, 씨. 힘 좋네, 이놈. 자, 예, 바로 앞에서 따라오더만. 살살살살 따라오더라고. 자, 한 2.5G 될라나? 자, 어쨌든 이거 3초 만에 또 입질이 왔습니다. 아직 2G급이네. 요거는 방생을 다 낀 겁니다. 한 마리를 다 낀 거. 뭐 요걸 사용하시다가 위에가 손상이 조금 오면은 반을 끊어가지고 다시 재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계속 해볼게요. 씨앗 조금 좋아지네요. 자, 아까 2G 초반이었다면 이제 2G 꽉찬 2G가 나옵니다. 아까는 2G 초반, 지금은 꽉찬 2G. 위가 상했을 때는 다시 이제 위를 조금 끊어버리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깨어가지고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좀 쓰는 놈 한 마리. 밤이 깊어질수록 씨알이 좋아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씨알이 좋아지네요. 자, 조사님들이 씨알이 작고 고기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다들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지금 거의 뭐 2타 1피 정도는 나와주네요. 자, 하나 가지고 뭐 큰 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잘리면 잘라내고 잘리면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의 끝부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깡 선생님께서 와 대박 장난 아닙니다. 씨알이 막 우와 괴물이 나왔습니다. 괴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나 낚시TV의 작은나 오늘은 예, 경남 고성으로 와가지고 약 2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 손맛 제대로 야무지게 봤습니다. 일단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30마리 이상 예, 잡았고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같이 낚시하시던 분들이 와서 채비가 무엇이냐, 어떤 채비를 쓰냐, 예, 계속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하이브리드식 트레일러 채비다, 그리고 베이비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지부 효과를 낸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베이비 사진도 그쪽 채비에 띄워드리면서 사용을 직접 해보셨고, 그분들도 바로 또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분들이 또 영상 출연은 또 조금 부담스럽다 하셔가지고 영상에는 담았습니다만은 지금 예,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한 2주 정도 예, 협찬을 받고 2주 정도 계속 풀치 낚시를 다녔습니다. 다른 영상이 안 올라갔죠. 예, 계속 2주 정도 낚시를 다니면서 제가 이걸 과연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소개를 해줘도 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확실히 고기가 없으면 네, 이 채비도 입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있다 하면 그 어느 주변에 모든 낚시하시는 분들보다는 빠른 입질, 그리고 시원한 입질, 네, 숏바이트가 거의 나지 않는, 한 번에 쑥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돼지고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미끼 꽁치를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보관이나 그리고 휴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개봉하고 나면 다시 재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 베이비 사진 같은 경우는 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관, 휴대 그리고 재사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태클박스 안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디든지 낚시 때 있으면 낚시가 가능하죠. 낚시방에 가서 옹치를 사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소모에 대한 우려점이 느끼는 시청자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생미끼를 사는 것과 돼지고기 사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영상에도 제가 담아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온 상태의 사진을 사용하다가 위에 부분이 조금 손상이 가거나 헐거워지면 그 부분을 자르고 그 밑에 부분을 다시 사용, 그리고 또 사용하다가 밑에 부분을 다시 사용. 제 같은 경우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잘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비는 말 그대로 복불복이죠. 한 방에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로 10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낚시인들이 운용하는 것과 그날 그날의 운에 따라서 채비는 소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사용해 보면서 충분히 권장할 만한 그런 내용의 풀치 트레일러 채비, 하이브리드 채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사진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동계, 동계 중에 볼락이죠. 볼락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발치 잡다가 남겨둔 베이비 사진, 볼락 시즌 오면 볼락도 타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았나 나시TV의 잡았나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